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와 지방대는 학생 모시기에 나설 정도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신입생 모집이 힘든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허주희, 김도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농업과 공업 분야에 중점을 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스마트팜 도시 농업과를 2개 학급에서 1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지면서 정원을 20명으로 절반이나 줄이는 겁니다. 농기계 정비와 운전을 교육하는 산업기계과는 이제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과다 보니까 후배들이 더 많이 양성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이 많이 들어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 요즘 시대 흐름을 고려한 3개 학과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반려동물 미용과 교육 훈련을 하는 반려동물 케어과를 새로 만들어 취업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꽃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플라워 가드닝과와 카페 앤 디저트과도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학과 개편과 동시에 교명도 강원생명과학고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 세계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발맞춰서 진학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학과 개편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다 인문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은 8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50%에 그치면서 졸업생의 절반은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의 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인제 신남고는 산림 마이스터고로, 정선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관광 레포츠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대학들의 고군분투,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공과대학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기존의 재료공학 전공이 내년부터는 배터리융합공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로 재탄생합니다. 배터리융합공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인데 이번 입학 전형부터 신입생 43명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군사학과에서 한 단계 발전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도 신설됩니다. 강원대학교에 군사관에 관련된 과가 생긴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군인이 공무원이고 이제 공무원 생각하시는 청소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군사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과를 만들어 놓고 3년 뒤 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가상학과도 도입합니다. 산업을 미래 사회, 현 사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상학과다. 전공을 만들어서 과목을 개설을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부전공으로는 학과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림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비롯해 3개 단과대를 합친 정보과학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짙어지다 보니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지면서 수도권까지 가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강원 지역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신설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학들. 지방대학 고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대학들의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